네, 오늘은 영업의 신이 된 김차장의 저자 김건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이번 그 23년 4월 28일 날에 영업의 신이 된 김차장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저자 김건형이고요. 1989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45기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의무복무 5년을 마치고 사실은 이제 MBC 본사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제가 그 무모한 짓을 좀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안 됐습니다. 네. 4차 면접까지 갔었는데 네. 4차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집에서 쉬다 보니 주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많죠. 또 저도 젊은 사람이 하는 일 없이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래서 그때 이제 대우전자에서 이제 그 직원을 경력사원을 이제 채용하는 그런 공고가 있어서 네. 제가 대우전자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출 부서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그 한 5년 동안 그 대우전자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제 겪고 또 좌충우돌이 시기였죠 사실은 그래서 수출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제가 이제 섭렵하고 어떤 기초를 닦은 후에 그러던 차에 사실은 그 대우전자에 있으면서 제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결국은 네. 그 팀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제가 볼 때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분하고의 그 내면적인 갈등이 너무 큰 상태였고 그 당시에 그 IMF가 터지기 전에 대우그룹 전체의 임직원에 대한 그 은행권에서 대출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생계적으로 굉장히 그 위협감을 느꼈고 그러던 찰나에 LG전자 모니터 사업부 수출부서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그런 제의를 받아서 이제 LG전자로 이직을 했고 그러면서 1년 뒤에 두바이 그 LG 법인에 제가 IT 제품 매니저로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서 7년도 그리고 이제 8년도까지 2년 동안 파키스탄 카라치 지사 핸드폰 LG 핸드폰 영업 매니저로 이제 일하게 되면서 거기서 제가 보더라도 아마 이러한 그 역사기적인 그 대성과는 아마 어떤 브랜드 혹은 그 제품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괄목한 그 많은 그 성과를 만들어냈기에 이것을 제가 그 한번 책을 좀 써보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의 신이 된 김차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했고 이런 책을 쓰게 된 또 다른 목적은 저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너희 아빠가 너희와 같은 20대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그 인간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역사기적인 그런 대성과를 이루겠다는 그런 점에 너희들도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 한국 에이전시 23년도 추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책을 이제 딱 제가 받아왔을 때 이제 소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작가님께서 경험하신 이제 그 경험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네. 약간의 이제 허구가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허구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 중에서 한 95% 정도가 사실에 기반을 뒀고요. 그러니까 네. 그 나와 있는 에피소드 그 상황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위기 극복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들은 다 95%가 다 사실이고요. 나머지 5% 정도는 여기에 이제 작가로서 김철민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상황 전개를 넘어갈 때 약간 그 허구적인 그런 일을 사건들을 좀 이렇게 가미를 좀 시켰습니다. 네. 그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셔서 그런지 확실히 이제 발음하고 발성이 그런가요?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그 직장 생활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 시장에 이제 세일즈하는 네.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980년대, 90년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출 지향적인 그런 산업 구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직장을 구할 때 그 가장 그 우선적인 그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그런 직장이 무역회사라든가 맞아요. 그와 관련된 그런 네. 업종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일했던 곳이 대우전자라는 네. 곳이었잖아요. 이 대우전자에서 일을 하시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TV와 네. 청소기 수출팀에서 일을 하셨죠? 네네. 네.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기와 TV를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팔아야 되는 네. 입장인 거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장교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한 5년 동안 복무를 한 상태에서 네. 나름대로 저 자신의 그 꿈과 그 희망을 찾아서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 그런 길에 도전을 했고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그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그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업종에 맞는 새로운 그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새로 다 배우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르죠.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그 만났던 그 거래선이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 뭐 두바이, 팔레스타인 뭐 이런 지역이었는데 아,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하는 이 해외 영업, 네. 그 다음에 해외 무역 이런 그 관련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 중에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업하기 힘든 국가가 어떤 나라냐? 네. 첫 번째 이집트, 두 번째 인도, 네. 세 번째 이스라엘 내지는 팔레스타인, 네 번째 중국 뭐 이 정도로 꼽거든요. 네, 네, 네. 그 대우전자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군인의 신분으로 장교의 신분으로 그 한 거의 9년 동안 그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민간 기업체로 넘어오면서 이 사고의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하는 업무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수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업무 프로세스를 익혀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 나이가 28, 9 한창 일하는 나이죠. 그래서 네. 젊음과 패기로 이제 도전한 끝에 그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제가 볼 때 그 가장 커다란 거는 그 종교적인 그 차이로 인한 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그 다음에 그 두바이를 중심으로 장돌뱅이식의 그 가격 의지에 네. 그런 그 거래선들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회사인 LG전자의 어떤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이 가미된 그런 사업 그 형태를 그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커다란 그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이제 청소기를 파는 게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판매하는 것과 똑같다고. 아, 네.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흔히 베두인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DNA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 가옥의 구조가 예전에는 그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 카펫을 깔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그래서 양을 키우다가 그 풀이 이제 양의 먹이가 떨어지면 이제 장소를 이동하고 네.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청소기를 판매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기능은 아마 그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청소, 청결, 청소, 그 다음에 건강. 근데 이게 그 카펫 문화에 익숙한 그 베두인족의 그 중동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알래스카와 같이 추운 지역에서는 냉장고가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사실 지금은 물론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생활 문화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 그 많이 변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지역에서는 이 청소기 파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셨나요? 이 청소기를 팔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금 이따 이제 그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국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레바논 지역이 이제 서로 접경하고 있는데 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그 사막 바위산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또 이스라엘과는 그 어떤 그 영토적인 그 분쟁 때문에 굉장히 포탄이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발씩 날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인구도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거래선이 저한테 한 콘테이너 오더를 한 거예요. 네. 한 콘테이너 20피트 한 콘테이너에 1200대 청소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펫 문화 중심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19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청소기에 대한 그 필요성과 니즈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거래선을 이제 제가
그 비즈니스를 이제 새로 그 창출하겠다고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거래선하고 상담하는데 네. 거기서 만난 그 거래선 사장이 저한테 아주 그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미스터 김, 당신은 프로모션 끼어 팔기 할 때 어떻게 하지? 당신한테 냉장고가 있고 청소기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끼어 팔기를 어떻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하죠. 내가 560리터짜리 냉장고를 판매할 때 네. 이거를 사는 소비자한테 끼워지기 식으로 청소기를 팔겠다. 이게 이제 보통의 그 상식과 개념인데 네, 네. 아, 이 양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30만 원짜리 청소기를 사면 제가 250만 원짜리 냉장고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 그 기발한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네. 결국 결과론 쪽으로 보면 네. 서로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어프로치 방식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1,200대를 이제 제가 그 오다를 따와서 이제 생산을 걸고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실제로 반응이 뜨거웠나요? 어떤가요? 그런데 이제 사실 놓고 보면 네. 그 1,200대 중에서 한 90% 정도가 네. 옆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로 이제 밀거래가 진행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아까 이집트가 이제 그 수출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 사이에서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국가로 이제 꼽힌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어려운 거예요? 아,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아, 제가 이집트 그 지역을 한 1년 반 정도 이제 TV 수출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집트는 이제 그 어떤 그 자국 내 TV 그 제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네. 수입 관세를 높이기 위해서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많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대우전자 그때 당시에 대우전자나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의 수출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CKD Complete Knockdown 그래서 부품 형태로 그 부품을 거래선에 제공을 하고 네. 현지 그 생산 라인에서 어셈블리 작업을 통해서 TV 수출 TV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이집트 내에 있는 거래선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그 대부분 다 뭐 대통령 사위 그다음에 또 무슨 대통령 부인 네. 그다음에 또 그 공장은 있고 공장장이 그 대령 출신에다가 또 이 사람의 그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제 육군 대령 혹은 장군 출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 기업 때 기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그 구전 내지는 뭐 커미션 이렇게 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끼다 보니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매번 어떤 그 비즈니스 딜이 이루어질 네. 때마다 적게는 3%에서 5%까지 그 커미션을 줍니다. 그럼 이 커미션을 주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아들한테 뭐 2%, 네. 그다음에 공장장한테 뭐 1%, 네. 그다음에 공장장의 친구인 스폰서한테 뭐 1.5%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바이브리를로 생각하는 해외 영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수익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집트에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폰서와 어떤 커미셔너를 네. 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지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성격이 네. 아주 능글능글해요. 네. 한 그 웃은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막 그 대우전자에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 새내기였는데 이제 팀장하고 그다음에 제 고참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공장장이 와 있고 이집트 공장장이 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커미셔너가 끼고 아흐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껴 있었는데 네. 이제 상담을 하고 다 하고 나서 그 이제 서로 상호간에 그 메모랜덤 만들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령 출신인 그 스폰서가 우리 팀장한테 그 만년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년필이 사실은 이제 그 팀장님 그 생일 선물로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네. 이제 몽블랑이었는데 네. 당시 한 저한테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격. 예, 그 당시 가격으로 네. 50만 원 정도.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딱 그 사인펜 몽블랑 사인펜을 저 딱 해가지고 사인을 한 다음에 자기 주머니로 그냥 쑥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 광경을 그 지켜본 그 팀장은 사실 어떻겠어요. 저도 옆에서 어?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어? 저거 왜 가져가지? 돌려주겠지. 싹 집어넣고 그냥 입 닫고 그냥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네. 이것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그 속성입니다. 아. 제가 처음 대우전자에서 TV 수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이집트인들의 그 실체. 네. 네, 그런 겁니다. 아, 그럼 그대로 만약에 갖고 갔나요? 그냥 뺏겨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작가님 얘기만 들어도 팽글일 수 있겠지만 약간 그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약간 뭐 빅이나 이런 게 약간 조금은 있는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모든 그 사업 영역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네. 만약 대우전자 그때 당시에 이 배나라고 하는 그 회사와 이런 비즈니스 구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 네.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 그냥 그들의 방법 방식이다. 그들의 되게. 방법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네. 그 이제 LG전자에서는 이제 PC 모니터하고 핸드폰 사업 본부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도 더 재밌는 얘기들이 또 있을까요? 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죠. 네, 네. 아, 그 두바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랍 에미레이트의 6개 토호국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랍 에미레이트는 그 당시 1947년도인가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그 조그만 나라였어요, 중동에. 그 당시에는 쿠웨이트, 바레인이 오히려 더 부국이었고 네. 아랍 에미레이트는 그 작은 소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토호장, 그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왕이 어떤 그 새로운 그 감각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제 중흥을 시키죠. 그래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인근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이 두바이를 하나의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그 수출 그 중개 지역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 상업과 그다음에 이 금융업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이제 갑자기 부상한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인데 네. 이 두바이 지역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허브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자동차 혹은 전자 제품이 두바이를 거쳐서 이것이 어디로 사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갈지 아니면 저 CIS 러시아로 갈지 아니면 인근 이란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량의 그 물동이 이 두바이에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매매가 형성이 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가격적인 요소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본사에서 어떤 것을 이제 선배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본사에서 가르침을 받았냐면 우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브랜드의 어떤 그 포지션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가격 포지션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네.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두바이 시장은 그 가격에 의해서 지금 매물이 막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팔았던 제품이 이제 PC 모니터,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제품, 지금은 없지만 뭐 CD-ROM이라든가 CD-RW 이런 PC 구성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스크탑 PC를 구성하는데 PC 본체가 있을 거고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40% 정도의 그 가격을 형성하는 모니터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선이 PC를 데스크탑 PC를 구성하고 있는 모니터와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스토리지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래선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PC가 지난달에 100불이었는데 이번 달에 95불에 그 딜러들이 가격을 매겨버리면 네. 그 사람은 95불에 조립을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70불이었던 그 모니터 제품이 이번 달에는 자연적으로 67불 내지는 65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정도 가격을 줘야만이 그 사람이 그것을 구매를 해서 그쵸. 이제 딜러들한테 이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LG전자가 모니터 제품을 만들어서 매달 2% 3% 가격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가격을 그렇게 그 인하를 해서 제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매달 제가 그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그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그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선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하루에 뭐 5번 정도 저를 찾아와서 가격을 깎아달라 이 가격에 맞추지 못하면 나 이번 달에 모니터 2,000대 못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거기를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본사에서 깎아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몇 달 동안 하다 보니 저도 이제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네. 이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말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거래소 사장을 만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당신이 나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커다란 무기를 주겠다. 당신하고 LG하고 그 제가 여기 주재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거래선을 바꾸지 않고 당신한테 소울 디스트리뷰터십을 주겠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LG전자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그런 그 사업, 그다음에 그 마케팅이 그 투자된 마케팅이 동반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을 해줘만 된다. 네. 그래서 처음 제가 이분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한번 또 카놓고 한번 남자 대 남자로 한번 맞짱 뜨자. 나 이런 식으로는 나 여기서 못하겠다.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당신하고 두 달, 세 달 더 사업을 하다가는 내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네. 당신하고 한번 맞짱 떠가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자, 당신은 LG전자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당신의 모습은 뭐냐?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 옛날 그 방식 그대로죠. 뭐 LG전자에서 가격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자기한테 독점적으로 물건을 주면 제가 이 물건을 받아서 뭐 사우디에도 물건을 보내고 야야야 이봐요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가격 중심의 그런 딜을 하지 말자고 제가 이런 상담 제안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만나서 당신하고 나하고 우통 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얘기냐 이런 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얘기를 못하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나는 당신이 LG전자와 사업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한번 IT 인더스트리를 보자. 언제까지 당신이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이 베어본 PC, LG 로부터 모니터를 받아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느냐. 지금 현재는 LG와 삼성 같은 글로벌 기사가 당신한테 모니터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그 자본과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어떤 그 지원 이런 데 힘입어서 얘네들의 가격을 LG가 100불 주는 것을 70불, 60불에 주면 당신은 어떤 제품을 취할 것이냐. 그때도 LG 100불 주고 물건을 살 거냐? 아마 그렇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 자, 향후 5년 뒤에는 아마 이 IT 인더스트리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아마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중심은 뭐냐? 바로 게임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한국이나 아니면은 그 유럽의 어떤 그 업체하고 그 다이렉트 딜을 해서 네가 중동 아프리카의 A라고 하는 혹은 B라고 하는 그 게임의 그 판권을 네가 달라고 해라.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전체에 네가 팔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제품은 LG로부터 저런 그 중국산 제품하고 가격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싸구려 제품 말고 정말로 프리미엄 하이엔드 제품의 그런 모니터를 사서 그것을 중동 지역에다 유통을 하면 당신은 소프트웨어 게임 산업에서 중동 아프리카의 판권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LG로부터 프리미엄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당신은 꼭 먹고 안 먹기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업의 아이디어 자체를 변환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언제까지 LG, KHK한테 가격을 달라고 앙냥거리면서 그런 네. 사업을 할 거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분하고 제가 한번 처음 그렇게 상담을 하고 또 한 달 뒤에 갔더니 다시 또 옛날 스타일로 또 가는 거예요. 네. 또 가격을 또 깎아달라고. 네. 그래서 또 만나자. 다시 또 만나자. 만나자 했던 것이 결국은 아홉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 네. 그래서 아홉 번에 걸쳐서 이 사람하고 그야말로 이제 우통을 까고 서로 그 두바이 담판을 한 이후로 저하고 그 거래선 사장하고 서로 이제 눈높이가 맞아진 거죠. 네. 그래서 LG전자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가 지향하는 바에 그런 현대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 사람도 사업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오,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두바이에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네. 그 매출 신장을 600% 만들고요. 와. 그다음에 그 LG 사이버컵이라고 해서 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삼성전자도 그 IT 담당자가 이런 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100만 불의 그 마케팅 펀드를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네. 그 인근 8개 국가에 제가 그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LG 모니터, LG 노트북 PC의 브랜드 파워가 이처럼 강한데 여기에 중동 지역의 그 젊은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막 홀딱 반해서 매일
그 PC방에 축쳐서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네. 그런 PC 게임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그다음에 오만, 그 이란, 네. 터키까지 참여하는 8개 국가가 참여하는 범 아랍 PC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정말로 힘든 작업이었는데 네. 본사에서 100만 불 마케팅 펀드 받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것도 TV나 뭐 냉장고, 에어컨 그 주력 제품이 아니 주력 제품이 아닌 그 IT 제품의 그 담당 매니저가 본사로부터 12, 3억의 그 마케팅 펀드를 지원받아서 지역 그 범 PC 게임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아마 삼성전자의 IT 담당 매니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렇죠. 다른 그 대만 어떤 그 IT 담당자도 그 생각해 내지 못했던 그런 그 기발한 그런 생각을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한 거죠. 내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LG전자 PC 모니터, 노트북 PC, 그다음에 스토리지 제품을 팔고 있지만 나는 부품을 파는 그런 단순한 업체가 아니고 당신 중동 아프리카의 그 소비자들한테 네. LG 브랜드를 판다. 뭐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저희 그 바레인, 저희 제가 관할하는 국가가 한 9개 국가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바레인이라고 한 인구 한 100만이 조금 넘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하고 같이 그 IT 제품 그 사업을 했던 그 나세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네. 회사명은 기가바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사람이 한 3분기마다 저희 두바이로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물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콘테이너 혹은 두 콘테이너 정도 이제 모니터도 가져가고 이제 스토리지 제품도 가져갔는데 그 바레인에 그 LG 가전 그 전문 디스트리뷰터가 있었어요. 네. 쿠에즈라고, 알 쿠에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돈도 많고 그다음에 그 바레인 내에서 LG 그 독점 그 디스트리뷰터로서 얼마나 그 자부심이 굉장히 있겠어요. 돈도 있겠다, 자부심도 있겠다. 그런데 IT 제품만큼은 저 바레인의 그 조그만 그 나셀이라고 키도 조금 못생기고 막 이랬던 친구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심사가 좀 뒤틀린 거죠. 그래서 지역 대표님한테 혹은 법인장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조그만 친구한테 LG IT 제품 그 유명한 그 플랫트론 모니터 이거 팔지 말고 나한테 주면 내가 우리 브랜드 쇼룸에 놔놓고 더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걸 나한테 달라. 근데 그 저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그 나세르는 이 제품을 제가 나세르한테 주지 않고 알코이즈한테 제품을 줘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사업의 90%를 저한테 그 투자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걸 어느 한순간에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네. LG 소울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가전 디스트리뷰터에 알코에즈가 가져가면 이 사람은 대만산 모니터를 받고 대만산 부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동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이제 자기 사업 전체가 다 날아갈 그런 입장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네. 우리 사람들은 저의 보스들은 나한테 그 알코제한테 이 제품을 줘라. 그 조그만 나라 인구 100만이 조금 되는 그 매출 해봐야 얼마나 되겠니? 차라리 이거를 그 가전거래선한테 주고 브랜드 쇼룸에서 팔면 LG IT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뭐 할 거니까 이 제품을 쿠에즈한테 줘라.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저하고 같이 만나면 항상 브라더 하고 막 얘기했던 친구들인데 네. 뭐 이런 법인장님이 제품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또 지역대표가 이 제품을 이쪽한테 줘라고 해서 줘버리면 제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 되잖아요. 야, 너 나랑 같이 사업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LG전자가 IT 제품 사업을 하는 이상 너는 여기서 돈 벌면서 넌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밥 먹듯이 했는데 이거를 어느 한순간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제품을 다른 쪽에 줘버리면 이 사람은 저하고 장사를 할 수 없는 거고 그쵸. 또 저랑 지금까지 굳건한 어떤 그 브라더십, 패밀리십,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쿠웨이트, 사우디, 뭐 이란 뭐 이런 쪽에 있는 거래선들도 LG랑 LG전자랑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다른 제3자가 이 제품을 야 나보다 더 많이 사업을 할 거니 나한테 제품을 줘. 그래? 그럼 너한테 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이 다 그날로 다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역 대표님 그 당시에 그 김 부사장님하고 제가 진짜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전거래에서는 IT 제품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한두 달 정도 그 제품을 저한테 구매를 해가서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IT 제품의 기술적인 트렌드와 가격 동향을 모르고 있는 가전거래선이 가져가면 분명히 3개월 안에 손들고 말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 제가 어찌 그 사람한테 제품을 주겠습니까? 지역 대표님, 저는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서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을 제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님과 정말 그 싸우다시피 해서 제가 그거를 이 사람을 지켰거든요. 납세를.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규모는 비록 작고 네. 1년에 한 2-300만 불 정도의 그 매출을 만들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제 가슴 속에는 나세르 그 키 조그맣고 새까맣고 그 파트너가 아직까지도 네. 생각이 납니다. 그 사업하시면 되게 그 신뢰를 되게 중요시하셨네요. 제가 대우전자 5년, LG전자 2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가장 제 해외 영업의 그 기반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혹은 내일에 LG전자만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단타식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거는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그 해외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은 그 신뢰에 바탕한 그 파트너십 그리고 전화로 혹은 말 혹은 말로 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네. 실로 발로 뛰는 그런 영업이 이제 제 그 해외 영업의 그 기본 철학이었죠. 그 제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네. 이제 작가님께서 가장 그 뭐랄까요 자부심을 느끼고 아 이런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년 반 만에 신규 진입한 브랜드가 네. 시장 점유율 26%를 차지했다는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굉장한 거죠. 그렇죠. 네. 아마 지금까지도 그러한 사례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가전제품도 취급을 해봤잖아요. 네. 청소기도 팔아봤고, TV도 팔아봤고, 그 다음에 노트북 PC도 팔아봤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제 핸드폰 제품을 취급을 했었는데, 가전제품 중에서 핸드폰을 포함한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사업하기가 어려운 아이템이 핸드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은 24시간 내내 소비자가 끼고 살다시피 하죠. 그쵸.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플 그 아이폰을 샀던 친구, 사용한 친구는 다른 브랜드로 쉽게 그 브랜드 순위가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한 2평, 5평 정도 되는 조그만 그 샵에 800개 정도의 모델이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와. LG전자는 2000년대 초반에 GSM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GSM 핸드폰을 수출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파키스탄에서 활동한 것이 2006년도였으니까 네. 불과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됐고 당연히 굉장히 취급하기 힘든 그런 그 제품인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그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그 차지했던 것이 이제 노키아였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15%에서 20% 정도 됐고 제 기억 속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에릭슨, 모토롤라 그리고 이제 LG전지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가 있었는데 네. 그 브랜드 스위칭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제품이 이제 핸드폰이고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키아가 굳건히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노키아 제품은 제가 만약에 딜러라고 하면 네. 노키아 제품은 갖다가 제 샵에다 놓기만 하면 그냥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 진짜. 돈 벌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파키스탄에 2006년도 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한 그 시장 조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파키스탄 시장에 과연 LG 브랜드를 단 핸드폰을 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파키스탄의 인구가 한 1억 6천, 7천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매년 그 모바일 폰의 그 시장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연간 20%, 30%, 50%까지 막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당시에 500만 대였던 시장이 그 다음 해에 막 800만 대, 네. 막 9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막 시장이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다른 시장과 같이 노키아가 물론 굉장히 강한 점유율이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한 10%가 조금 넘었었고요. 소니 에릭슨이 파키스탄에서는 한 25% 정도, 모토롤라가 한 15% 정도 됐었는데, 이 시장에 과연 LG전자가 GSM 핸드폰을 출시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참고 그 시장, 네. 뭐 테스트 마켓, 내지는 참고 자료, 이제 저희들이 그 여러 시장을 이제 그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아,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전혀 불가능하다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네. 판단하게 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제 중동 지역에 두바이,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란 이런 지역에 GSM 핸드폰을 출시를 했는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파키스탄 지역에 GSM 폰을 출시를 해도 힘들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세 번에 걸친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딜러들과 이제 거의 그 맨투맨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LG전자에서 KH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시장을 둘러치고 다니는데 아마도 LG전자에서 GSM 폰을 출시할 것 같다. 이미 시장에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업계 사이에서. 네. 네. GSM 폰 쪽에서는 LG가 약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그 CDMA 그 테크놀로지에서는 LG가 넘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이제 이런 소문이 또 돈 거죠. 미국에서 CDMA 그 넘버원이 LG인데 GSM 테크놀로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여기에 접목만 하면 LG전자의 GSM 폰이 파키스탄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막 시장에서 막 네. 피어오른 거예요. 거래선 사장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넌지시 물어본 겁니다. 네. 저 시장의 딜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딜러가 얘기를 하는데 LG전자에서 GSM 폰을 출시한다며 네. 저희는 당연히 아직 아무런 그 결정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저는 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미 이제 LG 가전제품으로 한 10여 년 이상을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TV, 뭐 에어컨 이런 제품에서는 그 파키스탄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딜러들과의 그 강한 유착 관계를 만들어냈기에 그 아주 그 가전제품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15년, 20년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가업을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렇죠. 그런 그 문화적인 그 특성이 있었는데 네. 이 거래선 사장님께서도 자기 큰 아들한테 이제 사업을 좀 물려주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LG 오디오 제품 줘봤는데 이제 실패했죠. 또 비디오 제품도 줘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중동에서 그 가전은 그 아니 저기 그 가업을 물려받는 그 대상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아니고 대부분 다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무리 사업적인 감각이 있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일단은 첫째 아들한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예,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 뭐 LG 오디오 제품도 줘보고 VCR 제품도 줘보고 다 실패를 했어요. 고민인 거죠. 야, 얘한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얘는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먹어, 말아먹어. 그런데 시장에서 LG가 핸드폰을 출시한다고 하는 그 소문도 있고 또 젊은 그 아들이면 뭐 나이가 20살 조금 넘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가전제품보다는 이 IT 제품에 굉장히 그쵸. 또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거래소 사장님이 머리를 이제 굴린 거예요. 내가 LG GSM 폰을 내가 여기 파키스탄에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 사업을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아마도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KH 킴이 와서 아들한테 어떤 사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접근을 해온 거예요. 네. 뭐 LG가 GSM 폰을 출시한다며 아 그러면 KH 킴이 올 수도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는 거예요. 아 저는 LG에서는 아직 그런 그 결정을 내린 적도 없고 여기 파키스탄은 이미 그 노키아가 50% 하고 있고 또 삼성도 15% 뭐 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 우리가 결정을 아직 못 내렸다. 그런데 이 양반이 벌써 그 마수의 그 힘을 뻗친 거예요. 네. 그 지역 대표님한테 네. 자기가
LG에서 GSM폰을 자기한테 주면 파키스탄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여기에 KH킴이 본사에서 파견을 나오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뭐 주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KH킴이 오면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역 대표님한테 이제 그 마스의 손을 뻗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 대표님이 이제 본사에 그때 당시에 최모모 그 상무님한테 이제 그 문의를 또 하신 거예요. 야, 저기 최 상무님, 여기 그 파키스탄에서 거래소 사장이 그 가전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LG GSM 핸드폰을 이 사람한테 주면 자기가 한번 멋지게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한다. 근데 거기 조건이 KH킴, 김건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쪽에 보내 그 달라고 하는데 만약 본사에서 이 사람을 보낼 수 없으면 거래소 사장님이 그 자기 돈으로 그 주재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비용을 다 대줄 테니 꼭 이 사람을 오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네.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하나의 그 제가 그 타스크 활동을 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죠. 네. 아프리카 지역 뭐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케냐 그다음에 인도 뭐 아시아 그 GSM폰 오픈 마켓 시장에서 이제 제가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개선하는 그런 타스크를 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본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파키스탄 여기 별로 그 성공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인 이런 나라에 사람을 보내기보다는 이 자원을 인도라든가 아니면 큰 시장에 어떤 그 타스크 활동을 통해서 하면 좀 더 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쪽에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거래소 사장님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네.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그 IT 제품하고 그 GSM 그 핸드폰하고는 거의 그 유사한 그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가격의 그 자연 하락률이 굉장히 큰 제품이고 가전업체가 그 다룰 수 없는 그런 제품이고 전문적인 그 기술 노하우라든가 그 인더스트리 동향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파견 나가기 전에 그 시장 조사를 할 때 과연 LG GSM 폰을 파키스탄에서 출시를 하면 누가 이 제품을 받아서 유통시킬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를 하고 있는 노키아는 이미 거래선이 두세 개가 있고요. 또 삼성 15% 하고 있는 거래선도 이미 한 개 혹은 두 개가 있고요. 뭐 소니 에릭슨, 모토롤라 다 그 GSM 핸드폰 전문 디스트리뷰터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LG 제품을 준다고 한들 어느 누구도 신경도 쓰지 않을 뿐더러 네. 하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GSM 폰을 출시하기는 출시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GSM 폰을 파키스탄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네. 기존의 그 핸드폰 디스트리뷰터도 어느 누구도 LG 브랜드의 핸드폰을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출시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내 그 어떤 그 사업 파트너로 정해서 해야 될 것인가 네. 라고 할 때 그 파트너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친 그 고민과 그 지사장님과 그 심도 있는 그 논의 끝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가전업체를 통해서 GSM 핸드폰을 한번 유통시켜보자.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네. LG만의 독특한 사업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양아치 수준인 그 가전업체 사장님의 큰아들한테 네. 이 GSM 폰을 맡겨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가전업체에 제품을 주고 LG 오디오 비디오 제품을 줬던 그 큰아들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었던 네. 성공시키기 힘들었던 큰아들한테 제품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 리스크가 거의 두 배로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근데 파키스탄 거래소 사장님이 그토록 LG GSM 폰을 원했고 거기에 대한 그 기본 전제 조건으로 KH킴을 원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이제 그 파트너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 아들 거의 양아치 수준인 이 아들이 네. 두 번째 문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주변 국가에서 아까 LG 전자가 거의 실패를 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럼 파키스탄에서도 거의 실패하겠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성공 확률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부담감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야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시장이야. 왜냐하면 본사에서 나를 보냈고 거래소장이 나를 원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또 그 지역 대표님께서 굉장히 포부가 크신 분이에요. 당신 인구가 파키스탄에 1억 6천만 2억에 가까우니 당신 1000년대에 무조건 100만 대 팔아. 근데 말이 100만 대지. 브랜드 어웨어니스도 하나도 없죠. 탑 오브 더 마인드 브랜드 그 어떤 그 포지션이 거의 제로였죠. 네네. 그다음에 그 딜러나 소비자도 LG전자가 그 GSM 핸드폰을 유통시킨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죠. 그다음에 당연히 또 채널에서 우리 채널 커버리지 혹은 채널 페네트레이션 이런 부분도 0%. 아무도 LG전자가 GSM폰을 출시한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고 가전거래선이 GSM폰을 유통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양아치였던 그 실패했던 그 거래소 사장님의 큰아들이 제4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모든 면에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하게 이거는 당연히 실패한다. 거기다 또 100만 대 목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날부터 이제 저는 네. 이제 거의 뭐 헬 바운드로 이제 네.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파키스탄의 그 주점 파견 나가기 전에 어떻게 여기서 전문적인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핵심 역량, 키 팩터를 9개 정도로 이제 그 선정을 했어요. 네.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의 가전 조직 가지고 핸드폰을 취급한다는 건 넌센스다. 그래서 핸드폰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갖춘다. 두 번째. 제품은 글로벌 제품이 아니고 파키스탄 그 커스터마이션 된 그 파키스탄 스타일의 그런 제품을 유통시킨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은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그 부분을 가미를 해서 right pricing 전략을 택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프로모션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방법은 경쟁사나 기존의 LG전자가 해보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런 그 감각의 마케팅을 한다. 그 다음에 경쟁사인 노키아, 삼성전자, 소니 에릭슨, 모토로라도 하지 않은 획기적인 애프터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네.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시장에 접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물건을 한 달에 2만 대, 3만 대 본사에서 받아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딜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LG, GSM폰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뭐지? 왜 내가 LG GSM폰을 내가 왜 구매를 해야 되지? 이거 놓아도 내 샵에 놓아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려도 팔리지 않을 그런 제품인데 네네. 그래서 가장 처음 제가 했던 그 역점을 두고 했던 그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딜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매 3개월마다 9개 지방 대도시를 15일간에 걸쳐서 투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이제 투어 나가고 또 3개월 지나서 4월 달에 또 투어를 나가고 네. 또 3개월 지나서 6월 달에 또 투어를 나가고 그러면 딜러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1월 달에 이제 LG 팀이라고 한답시고 뭐 KH팀도 왔고 그다음에 뉴얼라이드 그 거래선 사장 아들도 왔고 그다음에 라오로 있는 지점 매니저도 왔고 뭐 사람들이 한 10명이 왔는데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나는 사업 LG 거 취급할 관심도 없는데 와가지고 네. 막 뭐라고 막 떠들어요. 뭐 LG랑 사업을 하면은 뭐 노키아 대비 뭐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걸 해주겠고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고 그다음에 당신이 뭐 나랑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우리 뭐 백마진은 얼마로 주겠고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오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네. 이 사람들이 또 오네. 또 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LG 전자에서 신 모델을 그 내놓을 때마다. 저희 LG 팀이 가가지고 이제 그 딜러들한테 하나하나 다 그 샵을 방문하면서 그 신제품 그 신 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이 모델은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누키아의 A라는 거 하는 모델과 비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그 어떤 기능 우위적이라든가 뭐 소비자가 좋아할 그 팩터는 어떤 부분이고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당신이 LG 제품을 뭐 한 달에 몇 대를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백마진을 얼마를 더 줄 것이고 마진을 그 노키아가 1.5% 2%를 주면 LG는 5%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딜러를 이제 저희 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1차, 2차, 3차, 4차 진행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LG전자, LG팀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딜러들이 이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뭐 내쫓거나
아니면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면담을 하더라도 뭐 인터뷰를 해도 대충 이렇게 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변해가면서 스스로 LG한테 LG가 이 정도 모델을 이 정도 가격 수준으로 주면 내가 한 달에 300대를 내가 팔아보겠다. 500대를 팔아보겠다. 나한테 독점권을 주면 이 지역에 독점권을 주면 내가 1000대를 팔겠다. 라고 하는 딜러들이 막 나서기 시작해요. 요게 3차, 4차 그 투어를 한 그 시점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런데 파키스탄에 대해서 우리 저기 그 오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키스탄은 어떤 나라예요? 저 잘 사실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여기는요. 아, 파키스탄 그 북부 위쪽에 네.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뭘로 유명하냐면 거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슬림 단체가 있죠.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가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양귀비 그 마약에 굉장히 그 마약을 많이 키워서 수출해 가서 네. 어떤 블랙머니가 형성되는 그런 그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파키스탄 그 정부와 그 어떤 그 대립에서 이 탈레반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내려와서 혹은 그 탈레반들이 이제 파키스탄 그 도시 곳곳에서 이제 폭탄 테러를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정부패가 사실은 굉장히 좀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루에 1,000원 정도의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연명을 하는데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정부 고위 관료들 심지어 뭐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커미션을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그 안 좋은 방법으로 이제 돈을 이제 벌고, 뭐 이런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매 3개월마다 15일씩 지방 9개 도시를 그 순회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폭탄 테러가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라울에서 활동을 하고 이슬라마바드를 넘어가는데 그 전날에 이제 우리가 활동 끝나고 넘어간 그 날에 라울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딜러 활동을 이제 하고 다시 페샤와르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 이슬라마바드 그 지역에 있는 그 한 객실이 한 600개 정도 되는 호텔이 반 정도가 폭탄 테러로 날아가고 결국은 뭐겠어요? 저희들이 라울에 있다가 이슬라마바드로 가니 여기서 폭탄 터지고 이슬라마바드에서 페샤와르 가는데 이슬라마바드에서 다시 폭탄이 터지고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사실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거기 파키스탄 그 로컬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페샤와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파키스탄 군 경찰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바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그 접경 지역이라 네. 여기는 그 취입 그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그 공권력이 그 통제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노키아라든가 삼성 본사 인원이 여기 출장 간 일도 없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3개월마다 이 지역에 간 겁니다. 와.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그 지역, 그 다음에 경쟁사의 본사 임원 혹은 전지 그 디스트리뷰터의 인원도 가지 않았던 페샤와르를 매 3개월마다 가면 딜러들이 그 바라보는 LG팀에 대한 그 느낌은 어떻겠어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 가격 몇 불 깎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면 나 영원히 하면 내가 돈도 벌면서 진짜 내 아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이 사업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막 넘쳐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역점을 넣었던 것이 이제 그 딜러 겟투게더라고 하는 그 딜러 네트워크 강화 활동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마케팅적인 그 어떤 차별에 대한 접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하지 않았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저희가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어떤 모델, 네. 하이엔드 제품군에서는 뭐 B라는 모델, 그다음에 미드 티어에서는 뭐 C라는 모델, 그다음에 저가폰에서는 뭐 D라는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 모델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시킬 것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LG 브랜드 GSM폰의 브랜드 밸류는 제로였습니다. 소비자 어느 누구도 LG라는 브랜드를 몰랐고요. 당연히. 그러면 딜러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딜러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통해서 이제 딜러들한테 물건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네. 종국적으로 소비자가 LG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면 다 결국에는 유통의 재고로 남게 되잖아요. 그쵸. 재고는 결국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로스로 이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거고 아무리 10만 대, 20만 대 팔아봐도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다 저희들한테 이게 이제 적자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단에서는 딜러들한테 저희의 그 강한 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각 티어별로 right 모델을 선정을 해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그 다르게 경쟁사와 다르게 접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 포지션을 강화시켜주면 그래도 조금만 팔리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파키스탄에 처음 출시를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할 때 KG200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 폰을 보니 그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운드가 강화된 그, 그 폰에다가 키패드도 강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셀럽 마케팅이라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에서 A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뭐 명품 백을 출시를 하는데 러시아의 뭐 탑 모델을 딱 기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셀럽 마케팅이잖아요. 아니면 뭐 그 스포츠 마케팅 뭐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우리 그 손흥민 선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셀럽 마케팅인데 저희는 이제 핸드폰에 적용을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그 아딥 아슬람이라고 하는 가수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아딥 아슬람 이퀄 LG 핸드폰 KG 200 어떤 그 등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그 핸드폰 출시할 때 그 전시 제품 전시회 그다음에 그 로드쇼 할 때도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TV 광고, 라디오 광고, 그다음에 빌보드 광고에도 이 사람 얼굴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제품 그 카툰 박스에 아티 바슬람의 그 얼굴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여기다 이제 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샵에 이 KG200 모델이 10대만 전시가 되고 50대만 전시가 돼도 벽면 하나가 다 이 아띠 바슬람 그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띠 바슬람을 좋아했던 그 잠재 고객은 그 핸드폰을 사러 갔을 때 KG200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노키아 혹은 삼성전자 핸드폰에 그 뒤지지 않고 그쵸. 또 내가 좋아하는 아띠 바슬람이라는 그 가수의 가수가 나와서 공연도 해주고 그 코 마케팅을 해주고 그러면 취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켓 그 시장 점유율이 0%에서 2%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에서 다시 7%로 넘어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한 9개월 정도에 걸쳐서 마켓 시장 점유율 제로에서 7%로 넘어가는데 9개월이 걸리는데 이 KG200 모델이 처음에 한 1000대 정도 팔리던 것이 9개월 정도 지나서 월 3만 대까지 팔리게 돼요. 와. 그러고 나서 KG200에서 저희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저가폰 50불 그러니까 6만 원, 7만 원 이하의 그 제품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셀럽 마케팅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KG270이라고 하는 그 모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현철과 네. 같은 중장년의 네. 중장년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 아브라라고 하는 그 가수를 다시 이제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KG200에서 아띠 바슬람이 KG270에서 아브라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그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제품 선전을 뭐 TV에서도 하고 라디오에서도 하고 뭐 샵 간판에 다 이 사람 얼굴들이 막 들어가서 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또 노키아의 그 경제 모델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량 베이스로 이제 끌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 KG170이 처음 첫 달에 이제 만 대를 판매하다가 9개월 지나가서 이게 이제 9만 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점유율 0%에서 2%, 7%, 12%가 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채널적으로 저희가 딜러와의 강한 그 유착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케팅적으로 그 경쟁사가 하지 않던 셀럽 마케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가격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어떤 그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제가 일부러 LG KG 200 핸드폰은 소비자 가격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25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신문 광고에다 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저 모델에 대한 그 가격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파키스탄의 그 형태는 어땠냐면, 샵마다 가면 가격이 다 달라요. 왜냐면 그 딜러들이 넘기는 마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샵에서는 뭐 요 대당 뭐 만 원에 넘기는 제품도 있고, 어떤 샵에 가면 뭐 5만 원에 넘기는 그 제품도 있고. 그래서 딜러들이 자기네들이 그 브랜드 혹은 본사에서 타치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장사 수완에 따라서 내가 이 제품을 팔면서 5만 원도 취할 수 있고 만 원도 취할 수 있는데, LG가 가격을 딱 소비자 가격을 정해다 보면 이 딜러들이 자기네들의 울음이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딜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이거를 강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LG가 이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나 노키아 혹은 삼성전자와 싸워도 나 이길 자신이 있다. 가격은 내가 25만 원에 넣는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샵에 가가지고 KG200을 볼 때 25만 원인데 경쟁사 노키아의 제품을 봤더니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근데 LG는 어느 샵을 가봐도 25만 원입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LG는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그런 브랜드구나, 제품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사게 되는 거죠. 요게 1년 걸립니다. 마켓시어가 0%에서 13%, 네.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26%까지 가게 되죠. 와. 아, 그럼 그 26%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잖아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요. 네. 1억 2800만 불인데, 네. 제가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면 1900억입니다. 야. 1년 반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떠나서, 네. 그 완전 골모지라고 보시는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게. 그래서 책의 제목이 뭡니까? 네. 성공 확률 제로에서 네. 히어로가 되기까지. 야. 아, 이걸 이렇게 26% 끌어올렸을 때, 뭐, 사내에서의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래처들, 현지 거래처인들의 반응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기본 영업 철학은 그 파트너십이라고 했잖아요. 신뢰에 네. 기반한 파트너십. 네. 그래서 저는 그 딜러들을 이제 LG 그 딜러들을 이제 막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서 정말로 L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딜러들은 별도로 이제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2년차 되는 그 해에 제가 LG VVIP 핸드폰 딜러 60명을 가족을 포함해서 네, 네, 네. 한국에 그 투어를 시킵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국에 와서 뭐 관광지 네. 가가지고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투어가 아니고 제가 오너님한테 제가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 보면 의료시설 별로 안 돼 있죠. 잘 안 돼 있죠. 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빤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껌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씹다가 이렇게 뱉어요. 근데 이빨에 이렇게 막 빨간색 같은 게 이렇게 묻어있는 거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빨에 굉장히 막 그 썩어 있는 사람, 뭐 이빨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 역시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어서는 이제 쉐입가 굉장히 슬림하고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막 이 벨리가 막 커집니다. 막 몸이 뚱뚱해 비만이 되죠.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파트너라고 하면 LG전자는 당신의 건강까지도 책임지어 줍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 60여 명을 제가 초빙을 해서 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병원에다가 건강검진을 시켜드려요. 오. 그래서 치아 건강사부터 치아 그 검진서부터 위 대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 우위 내시경 검사, 그 다음에 혈액 검사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요거를 CD에다가 담아드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국에 방문했던 제 VVIP 딜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파키스탄에 가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분들한테 요 CD를 딱 보여주면 여기 한국에서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검진한 그 검진 결과가 그대로 그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병이 있다 거기서 현지에서 고치면 돼요. 우리나라는 의료 비용이 비싸서 제가 그것까지는 네, 못해드리고 네, 네. 이렇게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파키스탄에 진입한 지 1년 반 만에 1억 2800만 불의 매출을 올리고 이제 수익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LG전자가 다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파키스탄 사람들한테 좀 환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대상이 뭐 무차별적으로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기부 행위가 아니고 딜러분들이 LG한테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
그리고 또 그 파키스탄 앞으로 이제 계속 15년, 20년, 30년, 50년 사업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오늘날의 잠재 고객은 누구겠어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이들. 그렇죠. 그래서 파키스탄 그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래 경진 대회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각 대학마다 그 예산전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카라치에 모여서 그 각 지역에 제가 아까 9개 도시를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9개 도시에서 예선전을 그 거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카라치에서 이제 결승전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한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그 LG 제품하고 가전 제품하고 핸드폰 선물로 드리고 또 그 1등한테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딱 그 기부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라호르라고 해서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제가 아까 그 셀럽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KG270 모델은 현철과 같은 아브라함, 네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KG200 모델은 아티바슬람, 그다음에 샤인폰이라고 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슬라이드 형식으로 됐는데 굉장히 맞아요. 그 디자인적으로 네. 멋지게 했던 그 폰은 뭐 예를 들면 임란 하심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 잘생긴 그 영화 배우. 그래서 그 이제 그 파키스탄의 제2 도시인 라호르에서 한번 LG가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인조이 했는데 한번 그 파키스탄 그 라호르 시민들한테 뭔가 좀 재밌는 거리를 만들어 주자. 맨날 여기저기 폭탄 터지고 뭐 사람 죽었다 뭐 마약 그 저기 마약으로 하루에 막 50몇 명이 죽어간다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뉴스 말고 뭔가 재미, 펀을 좀 제공해 주자. 그래서 LG 뮤직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래서 2만 3만의 그 군중들이 네. 그 라오르에 있는 큰 그 스포츠 컴플렉스 그 잔디구장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KG190 모델의 그 또 셀럽 마케팅의 그 주역이 나와서 노래를 쫙 해주고 네. 같이 막 뭐라고 합니까 그 저기 인도의 그 방글라 네. 방글라 그 어깨 막 둥실둥실하면서 뭐 이런 춤을 추잖아요. 네. 그래서 2만 3만의 그 군중들과 LG 팀 그다음에 LG VIP 딜러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한 그 어깨를 같이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같이 그 방글라 춤을 추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결국은 사업의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TV 몇 대를 팔아서 네. 냉장고 몇 대를 팔아서 에어컨 몇 대를 팔아서 내가 뭐 10억의 어떤 수익을 내겠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힘든 국가, 오지인 지역, 그 다음에 핸드폰에 불모지였던 파키스탄에서 LG팀이 고생고생을 해서 딜러들을 그 우리의 파트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접근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젊은이들한테 노래 경연대회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VVIP 딜러들을 한국으로 초빙을 해서 건강검진을 한 이러한 모든 그 마음 자체가 이제 파키스탄의 하나의 그 멋있는 연꽃이 되어 가는 거죠. 네. 진흙탕에서 핀 연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정말 그 진짜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도 네. 이 그 파노라마적인 이 이야기는 저는 절대로 못 잊죠. 네. 아 그 파키스탄에서 그 이제 26%까지 그 올린 이야기 너무 이제 네. 굉장히 놀랍고 사실 뭐 재밌는 건 기본이고 네. 정말 믿기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영업을 하셨잖아요. 예. 또 다른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제가 그 이제 딜러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진짜 잊지 못할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라호르라고 해서 이제 파키스탄의 그 제2의 도시 카라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지만 카라치는 굉장히 올드한 시티고 라호르는 도시 규모는 그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주변에 한 9개 정도의 위성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라오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통되는 그 물동량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표로 한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0%에서 2%, 그 다음에 7%, 12%, 13%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라오르, 그러니까 주변에 9개의 위성 도시를 가지고 있는 라오르 시장에서 여기에 거상, 물량을 크게 흘리는 그 대상을 제가 거치지 않고는 물동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 LG 팀 우리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라오르에 이제 첫 번째로 왔을 때 이 라오르에서 내가 오늘 만나봐야 할 사람이 누구냐? 가장 큰 사람 말고 두 번째로 큰 사람. 뭐
제일 큰 사람이라도 좋다. 그 딜러를 한번 소개해 다오. 그랬더니 이제 그 저희 그 거래소는 그 라호르 지점 매니저가 미스터 김 죄송합니다만 이 양반은 미스터 김을 만나주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아, 왜 그러지? 아 보시면 알게 되는데 아마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을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저희가 한 6명 정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딱 갔는데 네. 이름은 아흐메드라고 합니다. 별명은 라오르 마피아. 그래서 라오르에서 물동량을 가장 많이 흘리는 사람. 노키아가 자기 사업에 한 60%를 하고 있고 전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한 달에 한 10만 대를 흘리고 연간 12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제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두지 않으면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제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노키아 본사도 그렇고 이제 파키스탄 지점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달에 10만 대에서 6만 대 정도를 가져가는데 어느 날 이 그 라우르 마피아가 LG 팀하고 만나서 뭐 사업 얘기를 했다. 이게 소문이 퍼지면 이 사람은 노키아에서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2%의 마진을 받다가 당신 LG랑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1.5% 줄 거야. 너 물동량 이거 가져가. 못 가져가? 알았어. 그럼 내가 딴 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희들이 찾아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 난 LG랑 만날 그 생각 없다고. 네. 당신은 나가라고. 네. 자, 나 저 다른 일 있을 테니까 있어서 나갈 테니까 저 뭐 어떤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저희 그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그 물동 매출 신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저희들이 그 결심을 합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거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또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기질이 있는 거고 네네. 육사까지 나왔는데 저 사람을 한번 나한테 무릎을 꿇려야 되겠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삼국사기를 보면 아니 저기 그 삼국지를 보면 삼고초려라고 하는 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저 사람 나한테 머리를 조아릴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나서 보기 좋게 이제 왕따를 당했고요. 두 번째 이제 라우르 지점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사무실에 네. LG LCD TV 32인치 몰래 갖다 놓습니다. 아, 네.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어? LG 건데 누가 갖다 놨지? 자기 그 티보이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 저 뭐 LG 지점 매니저가 와 놨다. 참 미친 짓 하고 있네. 나는 LG 관심 없는데 나는 네. LG 사업 안 할 건데. 네. 근데 세 번째 갔더니 이제 또 그 LG 사람이 와가지고 냉장고 설치해주고 네 번째 에어컨 설치해주고 다섯 번째 저희가 이제 한 20 그 한 카툰에 한 20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 한 네. 카툰 박스를 슬쩍 이제 사무실에 집어넣습니다. 네가 나한테 돈을 주든 말든 난 이거 그냥 일을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돈 주든지 말든지 그냥 쓱 밀어넣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저하고 저희 팀이 다시 갑니다. 딱 갔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 네. 아 저기 티보이 딱 불러가지고 커피 뭐 차 뭐 드시겠냐고 딱 하고 저한테 담배를 딱 권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광고 막 광고 활동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죠. 네. 그다음에 딜러들 방문하면서 막 그 시장에서 막 노이즈를 막 일으키죠. 그다음에 제품이 막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저기 한 달에 만 대 팔리던 게 9만 대까지 막 팔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도 LG가 시장에서 막 움직이는 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저희한테 다 와가지고 여기다가 한 200대 정도 이렇게 놔두라고.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고. 아, 뭐 TV 광고 뭐 봤는데 그거 잘 팔릴 것 같더라. 딱 다 그 사람하고 이제 면담하고 나서 그 문을 나오면서 제가 쾌제를 불렀습니다. 네. 그래 바로 이거야. 네. 너는 나한테 무릎을 꿇었어.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켓시어 20%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빡 그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라오르에 있는 핸드폰 마피아를 이제 저희 LG 어떤 VVIP 네. 이제 딜러로 만들게 됩니다. 야. 아 근데 그 여섯 번째 이제 그 T 대접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그 물건들을 이제 다 받아서 마음이 변화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핸드폰을 한 대로 구매를 해서 여기서 2% 마진을 넘겨가지고 하는데 수량이 회전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달에 10만 대를 파는 사람, 20만 대를 파는 사람은 돈의 규모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 32인치 LCD TV라고 해봐야 뭐 가격적으로 뭐 한 2, 3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네. 냉장고 해봐야 뭐 30만 원? 조그만 거? 샤머실에 넣는 거? 에어컨 해봐야 5, 60만 원? 근데 LG가 시장에서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이게 막 딜러들 사이에 막 LG 구매해가고 넘기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보이면 네. 내가 한 달에 LG 것만 내가 한 달에 10만 대를 파는데 그 중에서 2만 대를 팔면 대당 LG에서 5% 노키아가 2% 주는데 LG에서 5%를 준다 그러면 자기가 계산에 딱 나오는 거죠. 5배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일단 LG의 그 휴대폰이 꿈틀거리는 게 본인도 느껴졌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성의, 네. 이게 맞물리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래가 성사된 그렇죠. 거군요. 예. 만약에 저희들이 이 마피아한테 처음에 문전박대 당해가지고 네. 아, 이 사람하고는 사업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그 대성과는 그렇죠. 없었던 거죠. 야, 아, 진짜 그런 것, 그런 노력과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 이게 새로운 시장 개척할 수 있고 네. 뚫리는 거군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 그럼 이제 그 아까 뭐 잠깐 말씀하신 했지만 네. 여러 국가의 여러 해외 시장을 이제 계속 개척하시고 확장을 하시면서 네. 가장 어려운 거 한 가지 꼽자면 어떤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요. 네. 중동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아시아의 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개발도상국. 어떤 인프라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네. 저희는 뭐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글로벌 회사잖아요.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로직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직으로 해서 안 되면 다른 정상적인 방법을 이제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되고 네. 또 단순하게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모델은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면서 그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제 마케팅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선진화된 영업 기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담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LG전자 KH킴을 내가 얼마나 내가 설득하고 구워삼고 그 다음에 그 집요하게 막 그 귀찮게 해서 네. 단돈 1불이라도 깎으면 이 사람은 사업 잘한 겁니다. 돈을 버는 거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성공 확률이 제로인 상태에서 1년에 100만 대를 팔기 위해서 혹은 제가 처음 두바이로 주재원 파견 나갈 때 네. 매일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만나기만 할 때마다 가격 얘기만 하고 이러던 친구를 브랜드 마케팅 투자를 하면서 LG의 LG 모니터의 시장 점유율을 그 4년 동안에 넘버원으로 만들고 스토리지는 60%에 가깝고 LG 노트북 브랜드 PC를 전 세계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두바이에서 네. 출시를 하게 된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이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 가격적인 그런 논리만으로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만나서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9번에 걸친 그 두바이 단판이라고 하는 그쵸. 그런 부분들 예. 이런 그 과정을 지난한 과정을 제가 그 중간에 아 이거 도저히 난 이런 그 직거래를 못 해먹겠다 라고 본사에 그냥 들어왔으면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어르고 다르고 때로는 그 저기 하면서 결국은 제 사람으로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그 IT 제품으로 4년 동안에 모니터 스토리지 마켓쇼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를 했고 매출을 600% 신장을 했고 또 파키스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는 실패하는 시장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던 그 성공 확률 제로에서 마켓쇼 26%를 1년 반 만에 만들어냈던 그런 그 경이로운 그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결과치를 네.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럼 이런 업무에 관한 태도는 네.
이게 뭐 사내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안 그렇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뭐 체득할 터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제 그 장교 출신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ROTC 그 후보생들도 네. 있고 또 그 삼사관학교 출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장교 출신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그 4년 동안에 뭐를 배웠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커다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그 목표를 도달하기에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26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번 쳐요. 네. 그러면 내가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6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내가 취할 것이고 이것을 내가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하면 여기에 저의 가용한 모든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펀드,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목표에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저 목표가 있는데 A부터 Z까지 26가지 방법이 있으면 내가 K 시키면 한 가지 방법을 시켰는데 나는 한 세 가지 방법을 택하면 이 사람보다 세네 배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오류죠. 왜냐하면 나의 힘이, 나의 역량이 분산 투자가 돼요. 예.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하나의 또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대우전자에서 청소기 그 아시아 수출 그 팀을 담당하고 있을 때. 네. 그 아시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이 청소기 그 비즈니스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면 가정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청소기를 사려고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 같으면 청소기 사는데 50만 원을 줄까? 아니면 한 달에 10만 원짜리 가정비 쓰면서 너 밥도 해, 그쵸. 애기도 봐줘, 네, 청소도 해. 그럼 당연히 청소기를 잘 구매를 안 해가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든데 제가 대우전자 그 청소기 수출팀에서 또 역시 매출 300% 신장을 할 때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제 저희들이 한 8월달 9월달 되면 이제 차년도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사업계획을 짤 때 뭔가 좀 그 어떤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작년에 매출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었다. 그러면 내가 차년도에 적어도 120에서 130만 불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 이거를 이제 국가별로, 거래선별로 나눠서 이제 보통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짜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은 다른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청소기 매출 사업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그 수출 담당자들은 그냥 그 리플렛이라고 해서 그 찌라시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청소기 이미지 사진 넣고 그쵸. 여기다 이제 스펙, 뭐 네. 피처 해놓고 네. 그쵸, 가격 그쵸. 얼마 해가지고 이걸 팩스로 보내서 거래선한테 팩스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 이번에 우리가 뭐 신모델 요게 나오는데 요게 가격이 얼마고 기능은 뭐 몇 화 띠에 뭐 헤파 필터 들어가서 요거는 어떻게 되니 너 다음 달에 몇 달에 가져갈 수 있니? 지난 상반기 동안에 총 1000대를 가져갔으니까 이번 하반기 때는 한 1500대 정도 가져갈 수 있니? 이게 보통 그 우리가 사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내가 그 제품을 실제로 시제품을 보지도 않고 그 제품의 어떤 성능을 내가 직접 그 시연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그러니까 서로 그야말로 핑퐁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야 그래 그러면 100불이 아니고 내가 90불에 깎아줄게. 한 시장만 한번 늘려보네. 네. 이게 보통 사람들, 그 당시에 네. 수출부서에서 일하던 방식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비교적 그 잘 산다고 하는 뭐 싱가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인도,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이렇게 해서 6개 국가를 제가 8일 동안에 출장을 가요. 오. 신제품. 네. 그 샘플 두 대 양쪽에 하나 이렇게 풀팩을 하면은 박스 사과 박스만 하거든요. 두 개를 딱 들고 뒤에는 백팩 메고 요거를
오늘 싱가포르에서 거래선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 다음 날에 말레이시아 가서 네. 말레이시아 가서 또 거기서 로컬 택시 타고 지사장 만나서 대충 얘기한 다음에 거래선 만나러 페낭으로 가서 페낭에서 막 상담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비행기를 타고 저기 그 태국으로 아 저기 태국으로 가서 또 태국 거래선들 만나 이거를 6일 동안에 아 8일 동안에 6개 국가를 하는데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힘들죠. 네. 엄청 힘듭니다. 저도 저 역시도 네. 한 5일 차 되는 때 베트남에서 사실은 넉다운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거래선 파트너를 만나서 상담을 하지 않고 리플렛으로 사업하는 그 사업 방식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죠. 게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육군사관학교를 그 힘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졸업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그 기질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건 내가 할 거야. 나는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전략 배운 전략적 전술적 개념을 내가 여기 도입할 거야. 네. 그리고 이거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라오르에 있는 마피아를 육고처리한 것처럼 내가 내 목표를 취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나는 할 거야.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내용 네. 혹은 책에서 뭐 A라는 저자가 해외 영업의 중요한 거는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육사 때 그 경험이 작가님의 삶을 바꿨네요, 완전히.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영업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 책에 써주신 거 보면은 네. 이제 고객은 왕이다라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진부한 말이 됐어요. 사실은 예, 예. 오히려 이제 고객보다는 뭐 직원이 왕이다. 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고객이라는 그 대상이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고객은 우리 제품에 일정한 가치를 지불하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영업이든 해외 영업이든 영업하는 사람들의 최종 지향점입니다. 네. 근데 고객은 1차 고객, 2차 고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제 그 가치 판단 기준에서. 그럼 네. 1차 고객은 누구냐?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1차 고객은 당연히 그 한국 제품을 수입해가는 수입상 내지는 현지에서 LG전자 제품을 구매해가는 딜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고객은 최종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고객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왕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아니고 2023년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조선시대 그 왕이라는 그 존재 가치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군사부일체 임금과 부모와 스승님은 같다. 그러면 내 부모가 나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왕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고객은 왕이라고 했는데 그 개념은 뭐냐면은 LG전자는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해서 그다음에 그 디자인을 만들어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고객의 니즈입니다. 고객의 편의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와 편의성에 기반을 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고객은 2차 고객을 놓고 볼 때 소비자들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을까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용씬이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한 달에 20만 대를 판매하는 폰이 파키스탄에서 똑같이 20만 대가 팔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사용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파키스탄에서 LG GSM 핸드폰을 가지고 1년에 100만 대를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널도 구축해야 되겠고 광고도 해야 되겠고 서비스도 경쟁사와 차별화되게 해줘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니 뭐니 해도 제품이 파키스탄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노키아에서 맛보지 못한 삼성전자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그 감사,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능적인 어떤 그 특이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기간에 100만 대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비자를 그 파키스탄 소비자들이 그 과연 핸드폰을 택할 때 5만 원짜리 택하는 그 파키스탄 소비자와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또 니즈가 또 다를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짜리 밑에 저가 폰을 구매해가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제품을 내놓고 그 다음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그 폰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고객들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센세이션하게 그 어떤 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초콜릿 폰을 내가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내가 판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제품 개발과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품에서 그렇게 먹고 들어가고 가격도 경쟁사와 차별화해서 전략적인 부분이 여기 또 들어가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초기에 6개 모델이 있었는데 5개 모델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경쟁 상대를 삼성이라고 놓고 치면 삼성과 100% 내지는 95% 수준의 가격을 이제 포지셔닝 시킵니다. 근데 내가 특정 모델을 가지고 여기서 내 전체 매출에 20% 30%를 만들려고 하면 나는 이 폰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전략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뭐 동일하게 뭐 삼성이 10만 원을 놨으니 나도 10만 원에 놓겠다. 20만 원이니 나도 19만 원에 놓겠다. 이런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고 네. 내가 요거는 요번 출시하자마자 가격을 삼성이 그 비슷한 폰을 50만 원에 넣었다 그러면 나는 요거를 52만 원에 놓고 대신에 요거를 마진을 딜러들한테 조금 더 주면서 요게 2개월 뒤, 3개월 뒤에는 내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리면서 여기에 마케팅을 어떤 방법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략과 전술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네. 고객은 신하가 아니고 고객은 왕인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을 내가 파키스탄 소비자라고 보면 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 제품을 판매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24시간 내에 AS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경쟁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장 점유율 50%를 하고 있는 노키아조차도 노키아 핸드폰을 사용하다 고장이 난 그 소비자가 이 제품을 맡겨서 AS센터에서 맡겨서 다시 자기 손으로 돌아오기까지 15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소비자는 노키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네. LG는 24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방 9개 도시에 다이렉트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딜러샵마다 전국적으로 100개 컬렉션 포인트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그 핸드폰 소비자들은 내가 폰을 구매한 그 샵에 가서 이제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그 샵으로 갑니다. AS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네. 그게 이제 소비자들만의 국가 간의 그 어떤 그 차이점인데 파키스탄 그 핸드폰 유저들은 자기가 폰을 산 그 샵에 가서 자기가 고장 났을 때 여기에 이제 클레임을 겁니다. 그러면 그 딜러가 그것을 이제 모았다가 이제 다이렉트 서비스 센터로 보내줘야 되는데 노키아는 이거를 하는데 15일에서 30일 걸린다는 네. 얘기고 LG는 요거를 24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능을 넣어주고 디자인적으로도 해주고 마케팅 그러니까 제품 소개도 적절하게 해주고 가격도 각 샵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가격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다 고장 났는데 이거 하루 만에 고쳐줘. LG 폰을 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아마 이유를 찾으러 가면 그게 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야,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얼마에 팔겠다, 뭐 경쟁 상품보다 네. 조금 더 싸게 팔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우리가요. 그 중학교 때 1등 하던 친구, 2등 하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가서도 1등, 2등 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무역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요. 5점 만점에 4.9점, 4.8점에서 네.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산업 전선에서
영업인으로서 활동을 한 때 반드시 대학교처럼 무등생이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그렇죠, 다르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책에서 막 그 작가들이 그 너저분하게 얘기했던 뭐 해야 됨, 뭐 훌륭한 영업인을 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이런 어떤 지식적인 분야가 아니고요. 여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힘들지만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필코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책임 의식. 그다음에 내가 LG전자의 대표로서 파키스탄에서 핸드폰을 팔겠다 그러면 노키아, 삼성전자, 모토로라의 본사에 있는 직원보다 더 프로 의식이 더 강해야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요. 고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딜러들과 만나서 그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그 샵에 심지어는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까지 알아야만이 제가 여기서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5년 동안 장교로 복무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저와 서울대학교 연구대 혹은 저 부산대학교에서 경영학, 무역학을 전공하고 해외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삼성무역에 이제 들어온 사람하고 경쟁하면 누가 더 이길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생각만 하면 서울대 결과를 보고 이길 그렇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세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28년 동안 해외 영업부서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거를 뭐 하나로 뭐 완전히 줄이긴 힘들겠지만 그리고 내가 28년 동안 해외 영업부서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 좀 깨달은 거 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 90년대, 2000년대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해외 영업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네.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CEO 분들께서는 내가 바이어를 만났을 때 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체험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해외 영업을 접근할 때 뭐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외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토익은 적어도 950점이 네.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으로서 네. 그 전공은 뭐를 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체에서 어떤 무역업을 하기 무역 부서에 수출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다른 그 업체에서 한 3, 4년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뭐 이럴 경우에 뭐 유리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육사를 졸업하고 그 장교로 있으면서 바로 나와가지고 1년 있다가 이제 대우전자 들어갔는데 대우전자 들어갔을 때 제가 무역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심지어는 그 두바이에 있는 수프라라고 하는 그 인도 그 파트너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전화상으로 제가 단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전화를 끊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8년이 지나면서 네.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이런 결과물을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방향을 주고 싶다. 네. 결과적으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네. 좀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단순하게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책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 간에 그 어떤 미묘한 감정을 교묘하게 다뤄서 독자라고 흥미를 전달하고. 그런 내용의 책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두바이에 가서 거래선 사장과 9번에 걸쳐서 두바이 담판을 할 때 위통 까고 남자 대 남자로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 인구 100만이 안 되는 바레인의 조그만 그 거래선 파트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지역 대표님하고 다이다이로다가 제가 맞섰던 부분 그리고 그 파키스탄으로 와서 그 1년 반 동안에 240만 대의 그 매출과 1억 2,800만 불의 매출을 만들 그 상황을 그 만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인간의 그 어떤 휴머니즘을 제가 사실은 다룬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서울대학교 나온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접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해외 영업 부서에서 10년
혹은 1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인간적인 교감이 들어가 있고 네. 그 파키스탄 그 핸드폰 그 딜러들을 내 가족같이 사랑을 해주고 거기에서 내가 그 핸드폰 매출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를 그 파키스탄 그 젊은이들 대학생 그다음에 그 라오르에 있는 시민들한테 제가 환원하려고 노력을 해줬고 또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VVIP 딜러들을 한국에 건강검진을 받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건 하나의 그 휴머니즘적인 그 스토리예요.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독자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제 영업의 신이 된 김 차장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가시라 뭔가를 느끼시라 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기에는 인간 그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그 고통 어린 그 여러 가지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두바이에서 겪었던 그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을 제가 겪어 나가면서 그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파키스탄의 GSM 가전업체를 통해서 출시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공을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이 책을 통해서만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뭐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다고? 저는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기업체나 대학교에서 이 영업의 신이 된 김 차장 특강을 좀 해보고 싶고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꽤 오래 됐습니다만 미생이라는 그 비즈니스 드라마를 네. 보면서 제가 많이 그때 참 즐겨봤었는데 네. 이 작품이 그 어떤 그 그런 비즈니스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네. 방영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한 8사를 포함해서 네. 이 예쁜 작가들이 네. 이런 사례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진짜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그 파키스탄에서 1년 반 만에 LG GSM 폰으로 국민 브랜드로 등극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거를 웹툰으로 만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싫어하고 또 40대 중반이면 노안이 와서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웹툰으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미생도 이제 상사 얘기였잖아요. 네. 이게. 아 그거 딱 떠올려 보니까 작가님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네. 끝으로 이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유튜버 그 오너이신 우리 사장님께서는 9만의 그 독자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100만, 150만까지 구독자를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 마인드를 잘 배워서 꼭 하게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업의 신이 된 김 차장의 저자 김건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